자, 그럼 이 발사믹을 이용해서 다른 그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과 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제가 선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는 방식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 저희 팀 같은 경우는 개발자 2명 그리고 기획 디자이너 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인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기획자가 기획을 해서 기획이 끝날 때까지 개발자가 기다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선 발제를 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요런 그 UI를 그려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UI가 사실은 가장 강력하게 사람들의 생각을 동기화할 수 있는 도구거든요. 이 그림 자체가. 그래서 그걸 통해서 토론하고 의논하다가 어떤 이견이 있으면, 그러면 그 이견을 받아 적어서 다른 공간에 가서 다시 만들고, 사람들을 다시 모아서 그렇게 어떤 생각이나 이런 아이디어를 동기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그리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주 빠르게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아이디어에 해당되는 UI들을 이렇게 화면에 갖다 놓고, 요건 이렇게 구성이 되고, 요건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아이데이션을 할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그 목업 툴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협업을 해야 되니까, 협업을 하려면 여기 있는 요 파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해야 되는데요. 물론 컴퓨터에다가 이 발사믹을 키워놓고 쫓아다니면서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항상 그럴 순 없잖아요.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자, 우선 첫 번째, 발사믹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용자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이 이미지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이미지로 익스포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파일 메뉴를 선택하고요. 거기 보시면 여러 가지 익스포트라고 적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PNG도 있고, PDF도 있고, 뭐 클립보드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요 이미지를 선호해요. 자, Export to PNG 이미지를 클릭하면, 자, 목업이 익스포트 됐다, 요 위치로 익스포트가 됐다고 나오죠. 그럼 저 위치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서, 자, 서비스 기획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quickedit.png라고 아까 제가 작성했었던 그 파일, 발사믹의 요 프로젝트 있잖아요. 이 프로젝트가 png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열기를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만든 그 png 파일이, 그 발사믹 프로젝트가 화면 그대로 캡처돼서 PNG 파일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발사믹이 깔려있지 않거나 그걸 까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이미지로 만들어서 보내주면, 그러면 공유하기가 쉽겠죠. 자, 그 다음에는 협업 기능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기능을 알아보겠는데요. 이 스토리지, 클라우드 스토리지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다음 클라우드, 그리고 네이버의 엔드라이브, 그리고 드랍박스라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들을 이용하면 여러분 컴퓨터에다가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해요. 그럼 그 프로그램은 이 각각의 프로그램을 제작한 제작사의 서버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든 어떤 파일이 수정되거나 추가되거나 삭제가 되면 그게 서버에 알려지게 되고, 그 프로그램을 설치했고 여러분들과 그 파일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컴퓨터에 똑같은 내용들이 반영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용법은 여기 다음 클라우드를 클릭해 보시면, 이 다음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사용 방법, 또 설치하는 방법, 또 개념,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요. 요거를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그 드랍박스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 발사믹 파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랍박스의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면,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다운로드 드랍박스라는 걸 클릭하고요. 그리고 여기 그 다운로드가 시작되면 그 파일을 저장해서 인스톨을 하시면 됩니다. 인스톨을 한 다음에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이 서비스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회원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드랍박스를 실행한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계정이 없다면 I don't have a Dropbox account를 선택하고 Next를 하고요. 여기에다가 ID, 패스워드 같은 것들을 입력하고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계정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고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을 하면,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긴 조그만 아이콘이 생깁니다. 이거를 오른쪽 클릭하시면, 자, Open Dropbox 폴더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시면, 자, 드랍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고요.
만약 여러분이 여기다가 새로운 폴더를 만들고 싶으면, 자, 여기 폴더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하고, 여기다가 뭐 share project 뭐 이런 식으로 폴더를 만드는 거죠. 그럼 폴더가 생기면 자동으로 이 드랍박스가 이 폴더가 생성됐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이 폴더를, 자, 여기 제가 화면에 좀 키울게요. 자, 폴더를 서버 쪽으로 업로드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드랍박스를 다른 컴퓨터에다가 설치하게 되면 자동으로 여러분이 지금 생성한 이 폴더가 다른 컴퓨터에도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앞에 체크박스가 있죠? 이 체크박스는 뭐냐면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건, 저거는 이 드랍박스 서버와 여러분의 컴퓨터가 잘 동기화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어떤 파일을 만들면,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 만들기에서 뭐 텍스트 문서 해서 readme라고 하고 만들면, 조금 있으면 이 파일 앞에 녹색으로 체크가 생깁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서버 쪽으로 업로드가 끝났고 다른 컴퓨터들도 이 파일을 동기화할 수 있게 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과 이 프로젝트를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거기서 오른쪽 클릭하고 드랍박스 선택한 다음에 제가 좀 착각했네요. 파일 단위로는 안 되고요. 디렉토리 선택한 다음에 그 디렉토리에서 자, 디렉토리를 선택하고 여기 드랍박스를 선택하면 Share this folder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드랍박스의 홈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자동으로 로그인이 되고요. 그럼 이 홈페이지에서 여러분이 저 디렉토리를 공유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 아이디를 입력하면 돼요. 예를 들면 opentutorial.gmail.com 그리고 뭐 여기다가 메시지를 쓰면 되겠죠. 그리고 Share folder를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방금 지정한 폴더가 공유됐다는 메시지가 가고요. 그 사람이 그것을 승인하게 되면, 그 사람이 여러분이 요 디렉토리에다가 어떤 파일을 생성을 하게 되면, 자, 어딨죠? 화면이 복잡하네요. 자, 이 Share Project라고 하는 곳에 파일을 생성하게 되면, 이 방금 제가 작성했던 요 opentutorials@gmail.com이라고 하는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의 컴퓨터에도 똑같은 내용이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이 발사믹이란 프로그램을 수정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그 사람의 컴퓨터에도 그 내용이 수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 발사믹 프로그램을 열어놨는데 그 사람이 그 내용을 수정해서 여러분의 컴퓨터 안에 있는 내용도 수정이 됐다면 이 발사믹이란 프로그램이 변경됐다라는 것을 눈치채고 이 화면 자체를 그 새로운 수정 내용으로 바꿔주게 되기 때문에 어떤 충돌이나 이런 것들이 최소화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유 기능을 이용하면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그 기획된 내용을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아주 편리한 기능입니다.